마을이 이용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리떡교회 작은 마을 김규현 전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유주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달고나 재료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설탕. 여기는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식소다에서 특히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베이킹소다 세제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못 먹어요. 또 유가나요. 달고나의 모양을 만들어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랑 그리고 나무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예쁜 모양을 만든 틀 같은 거 종이 한지예요. 달고나가 달라붙지 않게 각자 재료부터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김선사님 오리 닮았으니까 우리? 저 그럼 오리 주시고요. 뭐 전사님 별난 사람이니까 별 하세요. 그러면 유라 선사님 사랑이 많은 사람 하세요. 준비 완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달고나 아니잖아요. 혼날 것 같은데. 왜 혼날 것 같아요? 연기 나는 거 봐. 설탕이 다 녹았기 때문에. 벌써요? 오! 네. 좀 빨리 해줄게요. 식소다를 한 꼬집 넣어줄 거예요. 우와, 우와, 색깔 변한다. 우와. 저도 녹습니다. 한 꼬집. 이제 살살 이제 물걸. 짜잔! 우와, 되게 엄청 잘. 우와, 되게 엄청 잘. 근데 색깔이 엄청 그색인데요? 완전. 그리고 우와, 되게 엄청 잘. 눌러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거 덜어내고 나서 요거 긁어먹는 맛 있는 거 알죠? 근데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제가 눌렀어요? 눌러야 돼요. 까먹었다. 먹느라 까먹었어요. 한지를 누르고 이게 마르면 요거를 띄어낸 다음에 모양이 되죠. 고추장
잠깐만. 달. 달달하니 맛있다. 노란 달고나. 고. 동생이서 좋았다. 나. 나는 달고나 널 좋아해. 밝게 비추는 이 밤. 고!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고! 나! 나는 달고나를 맛있게 먹었지? 그때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달!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어요. 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달고나를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시작! 나! 나는 달걀까지롱! 오늘 달고나 만드는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요즘 달고나가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에서도 불이 없이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달고나 라떼라고 들어보았나요? 달고나를 열심히 거품을 내서 만들어서 우유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1:1:1의 비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커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제티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티 1, 설탕 1, 그리고 뜨거운물 1 이렇게 1:1:1의 비율로 재료를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 400번이나 저어야 된다고 해요. 한 방향으로 400번을 계속 줬다 보면 이 물기가 사라지면서 거품이 되고 쫀쫀한 점성이 되어서 우유 위에 달고나를 딱 올렸을 때 밑으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달고나 라떼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고나 만들기 열심과 집중이 필요한데 성경 속에서도 집중과 열심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고 위협했어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빛과 소리가 멈추고 난 뒤에 사울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왔어요. 그 후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고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울이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울이 침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새 이름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냐면요.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복음 전도 여행을 네 차례나 떠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모든 일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바로 달고나처럼 달콤한 하나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일, 가장 재밌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